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따로 시조가 있는데 한 나라지? 신라도 북부여에서 나왔어요. 보면 고즈막한 딸이 파소예요. 근데 파소가 낳은 아들이 박혁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고대에도 그런 일이 있군요. 그래서 고두막의 동명왕이라 했지 아까? 동명왕의 손자가 박혁거세다. 그분이 신라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신라도 뿌리가 북부여에 있대요. 아까 고구려도 북부여를 뿌리를 뒀고 신라도 뿌리를 뒀고. 근데 백제 시조 온조, 온조는 고주몽의 아들입니다. 고주몽께서 동부여에 계실 때 있던 부인이 예씨 부인이거든요. 고주몽 장군께서 동부여로 도망갈 때 아들에게 징표 같은 거 줬다 그래요. 그 징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나중에 고주몽께서 고구려를 건국하셨을 때. 그래서 그 유리왕이 고구려의 2대왕이 됩니다. 2대왕이 되는 거고, 소선호와 비류 온조는 한반도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 이름이 뭐다? 이게 백제다. 온조가 만든 나라. 그래서 보니까 부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백제가 사비로 수도를 천도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또 바꿔요. 뭘로? 남부여. 왜 남부여로 바꿨나 백제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단군조선의 그 위대했던 시대로 백제를 다시 부흥시켜보자. 그런 의미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그래서 삼국,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죠. 사실은 사국이지만 삼국 모두 뿌리가 북부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북부여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싱링크 이 부여사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부여를 갔다 오긴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드디어 부여에 왔습니다. 멋있다. 우리 오늘 뭔가 깔맞춤이네. 짠! 박물관 앞입니다. 금동대학로를 보러 갑니다. 실성문화를 보여주는 거. 맞아. 자, 오늘 이렇게 고구려를 알아보려다가 북부여를 알게 됐어요. 알아봤죠? 잘 이런, 넘기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북부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서 중에서 환단고기밖에 없다. 광개토 태양 능비를 해석하려고 해도 환단고기밖에 없다. 그리고 단군조선과 고구려가 어떻게 연결된지를 알고 싶어도 환단고기 봐야 돼. 그래서 아까 부여가 엄청 많다 했잖아요. 8가지.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지면 어떨까? 좋아요. 부여를 꼭 알아야 대한민국을 아는 거고, 부여를 알아야 역사 광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 광복을 하는 그날까지 환타는 계속됩니다. 우후후후. 바이. 우리 민족과 알이 어떤 연관이 될지? 근데요. 컨디션이 아까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연결이 꼭 돼야 되는 고리인 것 같아요.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그건 바로 우리 사이.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북부에 있었구나. 북부에 꼭 알아야 돼요. 미싱 링크구나. 마무리 어때요? 알았어.